김부선, 성남시 관계자 폭행 신고했다 2시간 만에. 배우 김부선이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2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10일 종로 경찰서에 따르면 김부선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다.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관계자 2명을 체포. 조사를 벌였으나 김부선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가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측은 폭행과 소란은 전혀 없었다며 단식농성장은 민원을 받는 곳이 아니기에 김 씨의 민원 상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